네, 지금 제 옆에는 대한체육회 안경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인사 말씀 드리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배드민턴 체육회 대회, 체육대회 어떻게 보세요? 예, 참 놀랐습니다. 그 열기가 대단하고 또 배드민턴만 하는 게 아니고 노래자랑 그리고 또 밖에 먹거리 문화까지 다 동원시켜가지고 종합 문화로 지금 승격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체육회가 지금 가는 방향이 체육 일변도가 아니라 문화 체육을 골고루 갖춰서 앞으로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좀 소피아장 대표께서 열심히 준비하셨는데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저희 재미대한 체육회가 하는 그 목적이 재미동포사의 그 체육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프로그램 개발하고 또 그 적극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열심히 도우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여기는 굉장히 좋은 지금 체육대회도 마련되어 있잖아요. 네. 타 지역에는 어떤가요? 배드민턴은 지금 현재 서부가 강하고요. 그다음 휴스턴하고 지금 뉴저지 뉴욕 쪽 미국은 그래도 분포가 그 정도로 지금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고 이제 배드민턴이 성장하는 단계니까 현재 H마트의 눈높이 대회 그다음에 FG대 서부의 세계 대회가 앞으로 미국 전역에 아마 보급이 될 걸로 제가 확신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LA 지역을 담당하고 계시는 체육회 회장님을 인터뷰 한번 해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딱 인상이 예. 체육 잘하시게 생기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오늘 배드민턴 대회 어떻게 보세요? 아, 이렇게 저도 이제 같은 LA 소속팀에 있는 그 회장님이 이걸 주최를 하시는 거지만 저도 이렇게 큰 줄은 저도 몰랐어요. 예,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너무 반갑고 감개가 좀 무량하네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주최하신 우리 소피아장님 그님한테 대표님한테 너무 감사하고 전해주고 싶습니다. 정말 알겠습니다. 우리 네. 동포들 건강을 위해서 예 많이 좀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 제가 아내만 있기 모여서 옷을 갈아입고 나왔어요. 저도 배드민턴을 좀 치니까 아 근데 방해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저희 자리를 옮겼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기본기도 확실하게 배워야 되기 때문에 오늘 제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전 국가대표 올림픽 은메달리스트 유용성 전 배드민턴 국가대표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용성이고요. 2000년도에 시드니 올림픽에서 은메달,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 은메달 딴 유용성입니다. 예,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유, 지금 코치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아, 제가 몸으로 하는 거는 좀 해요. 그래서 네. 하지만 그 동네 배드민턴을 배웠거든요. 네네. 그래서 굉장히 자세가 불량할 수 있어요. 네네. 그래서 오늘 제대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속성으로 우리 국가대표, 전 국가대표 유용성 코치님과 함께 속성 배드민턴 배우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밝혀주시죠. 아, 지금 가장 배드민턴에서 중요한 거는 글립 잡는 법인데요. 글립이 보통 대다수가 동호인분들께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해서 잡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렇게 잡게 되면은 포핸드는 치기가 쉬운데 백핸드에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가르쳐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잡으시면 안 되고요. 항상 정중앙을 잡고 이렇게 하셔야 포핸드, 백핸드 자유롭게 쉽게 공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손을 잠깐만 보여주시죠. 굳은 살이 네. 왼손 잡이 있습니다. 예, 예. 아, 그러시군요. 와, 얼마나 많이 치셨으면 여기 굳은 살이 그렇군요. 요렇게 잡으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죠? 손바닥이 글립에 밀착되어 있으면 라켓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네네. 공 처리가 쉽진 않아요. 그래서 네. 손가락을 살짝 걸치면서 손바닥에 라켓하고 손바닥이 밀착되지 않게끔 네네.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꽉 잡지 말고 네, 꽉 잡으시면 안 돼요. 살짝 이렇게 힘을 네네. 빼서 네네. 자연스럽게 그죠? 네네. 그렇군요. 또 다른 방법도? 다른 방법? 기본 동작. 기본 동작 포즈가. 같은 경우는 네. 배드민턴은 글립 잡는 게 가장 중요하면서 또 스텝이 가장 중요해요. 이게 그 센터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네. 앞에 전위에 들어갈 때 저 같은 경우, 오른손 잡이 같은 경우는 왼발부터 스타트 해가지고 왼발, 오른발에서 미들로 딱 잡아주시는 게 가장 공 처리가 쉽고요. 네. 그 다음에 다시 그대로 오른발, 왼발 이렇게 딱 투 스텝으로 기본적인 스텝이 투 스텝으로 이 투 스텝이 몸에 익숙해지면 네. 공 처리가 앞에 들어갈 때 공 처리가 가장 쉽게 처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원 투 예스 원 투 예 어우 잘하시네요. 원 투 예 어우 진짜 잘하시네요. 원
투. 예. 요 동작이 네. 공을 처리를 할 때 체력 소모나 네. 부상이나 스텝이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되면 부상도 방지가 되고요. 공 처리도 쉬워지기 때문에 그만큼 효과적으로 공략할 수 있죠. 그러시군요. 네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팁을 좀 주시겠어요? 네네. 팁이요? 네. 팁이라고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 하면 부상을 많이 당하니까 이렇게 안 네네.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 부상은 지금 전 처음에 많은 분들이 운동을 하시기 전에 스트레칭을 많이 안 하시거든요. 근데 스트레칭을 좀 충분히 하신 상태에서 그 배드민턴을 시작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배드민턴이 좁은 공간에서 굉장히 격렬하기 때문에 좌로 우로 뒤로 움직이는 동작이 격렬하기 때문에 스트레칭을 안 하시면 부상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스트레칭 꼭 하시고요. 그러면서 좌로 우로 움직이는 스텝을, 기본적인 스텝을 조금 웜업을 하시고 공 처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코치님 조금 보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기본적인 스텝이나 이런 동작 같은 걸 제가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금방 제가 말씀드린 전위에 들어가는 동작에 하나, 둘 들어가서 나와서 이렇게 땅 치고 사이드로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왼발, 오른발 치고 들어와서 항상 땅 뒤로 나갈 때 하나, 둘 치고 컴백, 둘. 이런 동작을 조금 한 5분 정도를 해주시면은 아무렇게도 부상에 방지가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예. 바쁘시네. 요거 그래도 갖고 나왔으니까 한 번만 쳐주세요. 아, 예, 저랑 예. 함께. 스매시! 정말 잘하시네. 그럼 아쉽죠. 여러분, 오늘 이곳에 열기를 전해드렸는데 어떻게 잘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뜨거운 열기가 이곳 배드민턴 현장에 남아있습니다. 건강은 아무리 얘기해도 지나치지 않죠. 하지만 운동은 지나치면 무리가 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수적인 운동과 또 적당한 휴식을 가지고서 하루하루 건강한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완성을 다음 시간에 재미있는 모습으로 다시 인사드리죠. 감사합니다.